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니어가 건강하다. 그런 분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시니어 놀이터.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놀이터 지킴이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비평가이자 평론가인 존 러스킨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요,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흘러가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하루일 것 같습니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바꿔지겠죠. 오늘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채울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가득 채울 우리 체조 강사를 모셨습니다. 체조 강사 한연화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들의 영원한 건강지킴이 실버 체조 강사 한연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화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하고 화이팅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화이팅!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입도 열면서 하실게요. 우리 입이 닫히면 뇌도 꼭 닫혀버린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치매가 온대요. 치매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입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죠. 자, 이번에는 우리 입도 열고 입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번에는 박수 세 번 하고 으쌰 하실 거예요. 네, 다 같이 박수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으쌰!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는요,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치매 예방이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박수 스팟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박수 게임이에요. 자, 우리 먼저 화상을 예쁘게 하면서 박수를 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이렇게 손을 펴보세요. 네, 먼저 머리를 빗고 빗고 하고 박수를 두 번 쫙쫙 하실 거예요. 네, 다 같이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검지를 이렇게 펴보세요. 네, 검지로 우리 눈썹을 그리고 그리고 하고 다시 쫙쫙. 그래요. 자, 그리고 갑니다. 자, 시작. 그리고 그리고 쫙쫙. 다시 손을 펴시고 이번에는 얼굴에 바르고 바르고 쫙쫙. 자, 바르고 갑니다. 자, 바르고 시작. 바르고 바르고 쫙쫙. 자, 다시 검지로 마지막 입술에 칠하고 칠하고 쫙쫙. 자, 칠하고 시작. 칠하고 칠하고 쫙쫙. 잘하셨습니다. 입으로 이렇게 항상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빗고부터 칠하고까지 쭉 갑니다. 자,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칠하고 칠하고 쫙쫙.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두 번씩 갔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갈 차례죠. 우리 박수 게임의 공식이 있죠.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하는 요 공식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 번 갈 차례예요. 어떻게 갈까요?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빗고 시작.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연결 가야겠죠? 연결. 연결해서 쭉 하고 마지막에 박수를 몰아서 치는 거예요. 요렇게. 자,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쫙쫙쫙. 요렇게.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자, 빗고, 시작.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쫙쫙쫙. 와,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 하고, 한 번 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 쭉 이어서 갑니다. 예, 자신 있죠? 예.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우리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하고, 예, 힘을 빡 주어서, 어디에 힘 줄까요? 예. 배, 배꼽에 관략근에 힘을 빡 주어서 우리 냄새 들면 관략근이 풀리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화장 박수 준비. 야! 야! 그래요. 우리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칠하고 칠하고 쫙. 한 번 갑니다.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연결.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쫙쫙쫙. 와,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우리 잘하시니까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이렇게 갑니다.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요. 자, 우리 빗고 빗고. 자, 준비하시고. 그래요. 자,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지르고 지르고 쫙쫙.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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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와, 잘하신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연습도 안 했는데. 자, 우리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들은요, 여기까지 합니다. 2단계까지. 냄새가 많기 때문에 2단계까지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시니어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 가야죠. 네. 네, 우리 3단계는요, 아주 빨리 가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가는 겁니다.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칠하고, 칠하고, 쫙쫙. 요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자, 우리 가보겠습니다. 자, 화장 박수 준비! 예! 그래요.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칠하고 칠하고 쫙쫙.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쫙쫙쫙. 와,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갈까요? 예? 예? 예, 어떤 분들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연습을 한 번만 더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지키미님도 모시고 같이 해보실까요? 네? 자, 우리 지키미님 같이. 제가 나왔어요. 예,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아주 네. 빠르게 갑니다. 아, 빠르게요? 네. 네. 자, 우리 화장 박수 준비! 그래요. 빗고, 빗고. 시작! 빗고 빗고 쫙쫙. 그리고 그리고 쫙쫙. 바르고 바르고 쫙쫙. 칠하고 칠하고 쫙쫙. 빗고 쫙, 그리고 쫙. 바르고 쫙, 칠하고 쫙. 빗고 그리고 바르고 칠하고 쫙쫙쫙쫙. 와, 역시 우리 지킴님이시네요. 안 되면 어떠셨어요? 될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잘하시죠? 네, 우리 다 같이 박수. 지킴님한테 박수. 잘하셨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 게임은요, 요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처음에는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연습하고 하시다 보면은 아주 빨리 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못했어요. 막 버벅거렸어요.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보다도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니어님들. 우리 연세가 계실수록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치매. 그래요. 치매죠. 뇌에 생기는 병, 치매. 요것만큼은 우리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치매 예방 제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순서에는 치매 예방 제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예방센터의 교수님들은 우리 시니어님들을 위해서 치매예방체조를 개발했습니다. 예, 단계별로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오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은 손혈자극하기예요. 네, 손혈을 자극해서 우리 치매예방에 아주 좋은 체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이렇게 주먹 박수예요. 주먹 박수. 주먹하고 주먹을 맞부딪히는 거. 자, 이 주먹 박수는요. 우리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거니와 우리 두통하고 깨통증에도 아주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이렇게 손끝 박수예요. 손끝하고 손끝을 부딪히는 거. 요거는요. 우리 이 안면에 있는 눈, 코, 입, 귀 다 좋아요. 네.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손바닥 박수예요. 예, 손바닥 박수는요, 자, 우리 손가락은 안 부딪혀요. 손바닥만 부딪히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우리 내장기관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손목 박수. 그래요, 요 손목 박수는요, 우리 생식기 계통에도 아주 좋아요. 저렇게 네 가지 박수를 각각 네 번씩 치시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 박수를, 그냥 박수를 네 번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네. 자, 주먹 박수 네 번, 그냥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네 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요거는 중요한 것이 우리 발을 뛰시면서 하셔야 해요. 발을 뛰시면 우리 100% 효과가 나요. 발을 안 뛰시면 반이 뚝 줄어들어요. 그래서 몇 프로? 50%밖에 효과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발을 뛰시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발 뛰실게요. 자, 우리 주먹 박수부터 갑니다. 시작! 주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네 번, 다시! 주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네 번.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자, 우리 요거는 발도 뛰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우리 지키미님처럼 입으로 구령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오. 예,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효과가 200%를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입도 열면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입도 움직이면서. 자, 발 뛰시고. 다 같이 주먹 박수부터 갑니다. 시작! 주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다시 갑니다. 주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네 번.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1단계고요. 우리 이번에는 2단계 갑니다. 2단계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해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쇠로 박수. 예, 쇠로 박수.
자, 그다음 가로박수. 가로박수. 네, 이렇게 선이 삐져 나가면 안 돼요. 일치하게 일자로 가로박수. 우리 이거를 간략해서 그냥 세로 가로 이렇게 할게요. 간단하게. 그다음 쭉 끌어서 쥐고.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깍지. 이렇게 갑니다. 다시 세로. 예, 요번에 할 때는 가로는 아까 이 손이 위에 갔다면 이번에 이쪽 손이 위로 가요. 손 위치를 바꿉니다. 자, 우리 세로. 세로. 바꿔서 가로. 가로. 쥐고. 쥐고. 그래요. 깍지. 깍지. 자, 우리 세로 하고 가로 하고 가로. 그대로 끌어서 당기는 거예요. 요거를 쥐고. 어떤 어르신들은 제가 데이케어 센터에서 가르쳐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떼시더라고요. 떼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와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떼지 마시고 그냥 쭉 끌어서 당기고 그다음에 깍지. 예, 요렇게 가는 겁니다. 네, 요거도 우리 발을 떼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우리 한번 가봅니다. 자, 발 뛰시고. 자, 세로 박수부터. 자, 세로 시작. 세로 가로 쥐고 깍지. 다시 세로 손 바꿔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한 번 더.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우리 빨리 갑니다. 세로 가로 쥐고 깍지. 빠르게.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잘하셨습니다. 자, 요거 세로 박수기 때문에 박수를 치셔야 해요. 박수 그냥 요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쫙 박수. 가로도 세로 했다가 그냥 삑 돌려서 이러시면 안 돼요. 세로도 박수. 그래요. 박수. 아시겠죠? 자, 세로 시작. 세로 가로 쥐고 깍지. 다시 세로 가로. 그래요. 쥐고 깍지.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박수를 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그럼 주먹부터 우리 세로 가로 깍지까지 한번 쭉 가볼까요? 네, 네. 자, 우리 다 같이 걸으시면서 자 갑니다. 주먹 박수부터. 자, 준비하시고. 자, 갑니다. 주먹 시작. 주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박수 네 번, 다시 주먹, 우먹 네 번, 박수 네 번, 손끝 네 번, 박수 네 번, 손바닥 네 번, 박수 네 번, 손목 네 번. 자, 우리 세로 갑니다.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아, 너무너무 좋죠. 자, 가로 쥐고 깍지. 한 번 더.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자, 우리 빨리 갈게요. 헤이,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잘하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역시 우리 시니어님들이시네요. 자, 네. 자, 우리 요거를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신나게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요번에도 우리 지킴이님을 모셔서 네.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시니어님들의 애창곡이죠. 내 나이가 어때서 맞춰서 우리 해보겠습니다. 네. 예, 내 나이가 어때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시고.
파이팅! 자, 씩씩하게! 즐겁게! 짜라짜짜, 씩씩하게! 자, 자, 우리 다 같이 외쳐봅니다! 치매야, 오지 마라! 치매야, 오지 마라!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자, 주먹! 박수! 삼두! 박수! 혓바닥! 박수! 손모! 박수! 다시 주먹 갑니다! 주먹! 박수! 삼두! 박수! 혓바닥! 박수! 손모! 박수! 다시 주먹! 주먹! 박수! 손끝! 박수! 손바닥 박수 천천히 갈게요 음악에 맞춰서 자 우리 쉐러 갑니다 쉐러 가로 쥐가 다시 다시 쉐러 손 바꿔서 가로 쥐가 다시 다시 쉐러 가로 천천히 갈게요 쥐고 다시 새로 사랑하겠다 좋은 날이 같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짝꿍 보면서 옆에 짝꿍 보면서 짝꿍 보면서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한번 야 네 나이가 어때서 잘하셨습니다 신나게 음악선이 낮아서 잘하셨습니다 자, 주먹!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손바닥 손바닥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자, 다시 주먹 갑니다 마음은 하나요 노래 아시는 시니어님들 노래 하시면서 그때만 정말 내 사랑인데 다시 또 주먹 갑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자 손바닥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손모 자 이번에 새로 갑니다 새로 가로 지고 다시 다시 새로 새로 가로 지고 자 빠르게 갑니다 새로 가로 지고 같이 새로 가로 지고 같이 새로 가로 지고 같이 새로 가로 지고 같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짝꿍 보면서 윙크 한번 날릴 거예요 자 윙크 시작 아 아이고 잘하셨어요 와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윙크 안 하셨죠 방금 윙크 하셨어요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계세요 안 하셨죠 마주 하셨어요 총을 쏘면서 했어요 자 우리 짝꿍끼리 윙크 한번 다시 갑니다 그래요 마주 보면서 윙크 한번 더 날릴 거예요 윙크 시작하면 자 앙 하면서 하실 거예요 다 같이 윙크 시작 앙! 앙! 잘하셨어요. 우리 윙크는요, 요 안면 근육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거 자주 하시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지키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아, 예, 자, 우리, 뇌와 소원의 협응력을 키우고 우리 소원의 악력도 키우고 우리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체조다 하면서 우리 스트레스도 푸는 우리 도구 체조를 한번 배워볼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스카프를 활용한 민요 체조를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준비해놓은 스카프를 자 꺼내보세요. 네, 자 이거 꺼내보시고 자, 요거 펴보시면, 요 가운데 있잖아요. 요 가운데를 딱, 요렇게 잡으시고, 예, 이쪽도 이렇게 가운데를 잡으시고, 예, 요렇게 잡아보세요.
예. 이것이 너무 길면은 이렇게 흔들기 힘들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네. 잡으셨어요? 네. 이렇게 잡으면 풍성하고 이쁘기도 하고 흔들기도 간편하고 좋아요. 자, 우리 짜증을 내어서 무얼 하랴. 자, 그다음 뭐예요? 자, 성화를 내어서 무얼 하랴. 이 노래 제목이 태평가. 태평가. 그래요. 우리 태평가라면 모르는 어른, 예, 시니어님들 안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태평가에 맞춰서 우리 민요 체조를 배워볼 겁니다. 자, 우리 먼저 동작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잡으셨죠? 네. 잡으셨으면 주먹을 이렇게 합쳐보세요. 예, 이렇게 합치시고 자 어깨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주먹 쥐고 이렇게 입으로 말씀하시면서 하실게요. 자, 주먹 쥐고. 주먹 쥐고. 예, 그 다음에 앞에다가 던지고. 던지고. 그 다음 하트. 하트. 그래요. 다시 한번 이쪽 어깨. 주먹 쥐고. 던지고. 하트. 아유, 잘하시네요. 우리 이쪽 저쪽 연결해서 한번 갈까요? 자, 다시 시작. 주먹 쥐고, 던지고, 하트. 주먹 쥐고, 던지고, 하트. 아우,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 한쪽 손은 이렇게, 옆구리 하고, 오른손부터, 오른쪽부터, 이렇게 네 번 갈 겁니다. 오른쪽, 저는 거울 모드로 갑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저는 거울 모드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죠.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자, 오른쪽 시작.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다음. 위로 갑니다. 위로. 하나, 둘, 셋, 넷. 자, 요거 스카프 흔들 때요. 그냥 이렇게 흔들면 이게 축 처져서 안 이뻐요. 탁탁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리게 위에다가 그래요. 아, 너무너무 잘하신다. 다시 위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어깨.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삑 돌리는 거예요. 이쪽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자,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아유, 잘하시네. 하나, 둘, 셋, 넷. 허리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자, 우리 시선 처리는요, 스카프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스카프 이쪽 가면 이쪽을 보시고, 이쪽 가면 이쪽 보시고, 이렇게. 예, 위로 갈 때도 위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때도 이렇게 이쪽 저쪽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일어나서 우리 한번 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갑니다. 주먹 쥐고부터 자 주먹 쥐고 시작. 주먹 쥐고 던지고 하트. 주먹 쥐고 던지고 하트.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위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깨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리 하나, 둘, 셋, 넷. 자, 우리 팔 펴시고 안 가르쳐 드렸죠? 자, 펴시고 이건 쉬우니까 나빈 헐헐. 그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너무 잘하시네. 진짜 나비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신다. 자, 우리 요거를 음악에 맞춰서 한번 갈 거예요. 자, 태평가 음악 주세요. 자, 흔드시고 살짝 뭐 흔드시고 짜자자 짜자자 준비 짜자자 짜자자 갑니다. 던지고 하트
자, 선풍 찍어, 등 찍어, 하트. 자, 오른쪽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왼쪽, 하나, 둘, 셋, 넷. 위에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어깨 갑니다. 어깨. 자, 허리 갑니다. 얼씨, 이거 좋다. 팔 펴시고, 펴시고, 나비 헐, 헐. 아이고, 잘하시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주먹 찍어, 던지고, 하트. 자, 주먹 찍어, 던지고, 하트. 자, 오른쪽. 자, 왼쪽. 자, 위에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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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갑니다. 어깨. 자, 허리. 아이씨, 이거 좋다. 팔 펴시고, 펴시고, 나비 헐, 헐. 찾아 떠나든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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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짜짜짜짜. 짜짜짜짜. 짜짜라라. 갑니다. 주먹 찍어, 던지고, 하트. 주먹 찍어, 던지고, 하트. 자, 오른쪽. 자, 왼쪽 갑니다. 자, 위에, 미라노. 자, 어깨. 얼씨구, 얼씨구, 치워자. 좋다. 자, 허리. 자, 팔 펴시고. 나비 헐, 헐. 아, 자, 떠나라. 자, 마지막 한 번 더 갑니다. 던지고. 하이, 자, 자, 자. 주먹 찍어, 던지고. 하트. 자, 오른쪽. 아유, 잘하시네. 왼쪽. 자, 위에 갑니다. 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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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피나노. 이거 좋다. 팔 펴시고 나비 훨훨 거치 찾았어 날아든다. 와, 잘하셨습니다. 박수. 와, 어땠어요? 우리 민요 제자 어때요? 아, 좋습니다. 재밌죠? 네. 예, 우리 민요 제자는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요. 할 때마다 너무 신나고 즐겁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민요 최소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우리 스카프 내려놓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자, 네. 자, 우리 시니어님들. 사람은 늙기 마련이죠. 사람은 안 늙어요? 늙죠. 사람은 늙지만 우리 여자는 늙어도 여자죠, 그죠? 늙어도 여잔데, 우리 늙어도 우리 무기는 꼭 끌어안고 가야겠죠? 우리 여자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웃음. 그래요, 웃음도 무기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애교 아닐까요? 애교? 아, 그죠? 아이고, 남자분들 아세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 보시니까 우리 남자 시녀분들 집에 저기 사모님은 아주 애교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애기 잘하시지. 예, 맞아요. 우리 뭐니 뭐니 해도 여자는 애교가 최고죠. 그래야 남편 사랑을 듬뿍 받으시죠. 네, 자, 우리 어머님들 애교가 어느 만큼 많나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애교 시작하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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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죠? 네. 아실 거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일어나서 하실게요. 애교는 일어나서 하셔야. 자, 다 같이, 애교, 시작!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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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이고, 잘하시네. 자,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이 애교하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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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그리그리, 그리그리,
그리그리 그리그리 무릎 두번 손뼉 두번 무릎 두번 손뼉 두 찌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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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방금 했던 애교 합쳐서 우리 율동 체조를 신나게 하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또 하실까요? 우리 지키미님. 네. 최다 출연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기타북이 아시죠? 기타북이. 예, 기타북이. 우리, 예, 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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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애교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박수 치시고요. 자, 우리 음악, 기타북이 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오케이. 으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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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쓱. 자, 신나게. 자, 신나게. 오케이. 자, 하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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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하이. 무릎 두 번, 손톱 두 번, 무릎 두 번, 손톱 두 번. 구리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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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구리. 자, 다시. 자, 다시. 놀라. 자, 찌르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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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자, 하이. 무릎 두 번, 손톱 두 번. 자, 구리구리, 구리구리, 구리구리. 자, 다 같이 노래하면서. 세기 전에. 자, 찌르고, 찌르고, 찌르고. 자, 우리 애교 돌아갑니다. 박수 쳐주세요. 자, 다시. 자, 우리 박수. 자, 우리 다 같이. 내 손, 이 손. 내 손, 이 손. 내 손, 이 손. 내 손, 이 손. 아주 잘하시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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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자, 구리구리, 구리구리, 구리구리. 다시. 무릎. 자, 찌르고.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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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이 하시고 또 마시고 하이 취하고 또 취해서 기반이 생기더래 자 춤을 추시고 자 내려갑니다 하이 박수네 자 하이 박수 후기 자, 우리 무릎 두 번 갑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구리구리 즐거워. 에이. 자, 다시 등을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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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에이. 마시고 또 마시고. 에이.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자 우리 다 같이 자 마무리 해요 자 아이고 잘하셨어요 와 우리 어머님들 장난이 아니시네요 와 애교 대단하시네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신나셨어요? 네. 즐거우셨나요? 네. 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체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버 체조 강사 한연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한연아 강사님께서 함께 했더니 가장 특징적인 마지막에 할 때 이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즐거우셨나요? 예. 네, 행복하셨나요? 예. 네, 이렇게 우리가 시니어 노래터에서는 다양하고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어르신들의 재미와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늘 행복하시고 늘 웃음이 많은 그런 하루, 멋진 하루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